장기하울님의 입술을 잘 보세요. 원래는 아래로 숙여진 스타일인데 드라마에서는 하고 입을 내밀고 있는 표정을 자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시술 12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요즘에 입술 필러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셔서 꼭 물어보시는 게 있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인중이 길어져서 고생하셨다는데 저 입술 필러 하고 인중이 길어 보이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 인중이 이렇게 길어 보이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근데 이제 요럴 때 길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입술 필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술이 위아래로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 앞뒤로도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래서 입술이 다시 이 앞으로 이 앞뒤로도 두꺼워져서 이렇게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처음에 인중이 이 정도 길이었는데 입술 필러를 많이 넣게 되면은 입술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원래 길이보다 이 길이가 좀 길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나는 입 나온 게 너무 싫고 내 컴플렉스다 이런 사람들은 이거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돌출입이 너무 싫어요 이런 분들은 주변에가 꺼진 데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팔자가 꺼져서 입이 나와 보일 수도 있고 볼살이 없어서 입이 나와 보일 수도 있고 턱끝이 없어서 입이 나와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분은 입술 필러를 여러 번 하고 많이 한 걸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런 분은 입술이 앞으로 이렇게 길어지면서 인중이 길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분한테서 한번 그려보면은 입술 필러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입이 약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더 길어져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렇게 길이를 재보면 이쪽 인중이 이렇게 길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꼬리 필러가 과하게 되면은 인중이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부위냐면은 또 제가 나왔습니다. 야, 이게 뭐 예쁜 모델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제 얼굴로 하니까 뭔가 이제 실감이 좀 덜 날 것 같고 그러네요. 입꼬리 필러를 할 때는 실제 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약간 여기를 약간 죽여요. 죽인다기보다는 뭔가 묘하게 강조를 주면은 이게 내려가면서 이 끝이 살짝 올라 보이는 효과를 가지게 돼요. 제 입술도 자연인데 자연인 것 치고는 약간 여기가 살짝 이제 눌려 있죠, 이 자리가. 그래서 약간의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입꼬리 필러 한 것 같은.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도 원래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흉내 내는 거죠. 여기에 필러를 넣어서 뭔가 여기를 눌리게 해서 여기가 올라가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의 느낌을 너무 많이 줘서 여기 아래가 내려가게 해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이 부분의 길이 이 부분의 인중 길이는 길어 보일 수가 있겠어요. 원래 인중이 안 긴 사람은 상관이 없겠고 또 필러를 또 적당히 한 사람은 상관없는데 항상 뭐든지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인중이 길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인중이 길어 보이는 느낌이 좀 안 나게 되거든요. 오히려 긴 사람들도 약간 좀 덜 길어 보이는 느낌이 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인중이 똑같은 길이라도 여기가 불룩하게 보이면 아, 정 영 별로예요. 여기는 항상 좀 오목함을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자, 우리가 어리고 젊은 입술을 보면은 항상 이 자리가 오목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마처럼.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불룩함이 생기게 돼요. 불룩함이 생기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가 패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쑥 패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불룩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처럼 치아가 자꾸 이 부분이 좀 짧아지기도 하고 또 입술의 볼륨이 죽으면서 이게 약간 수그러지면서 이 부분이 약간 또 볼록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볼록하면은 영 별로예요. 여기가 볼록하면 똑같은 인중 길이를 가지고 있더라도 더 길어 보이고 약간 좀 묘합니다. 그래서 입술 필러로 이렇게 세워주게 되면은 입술을 바짝 들게 세워주게 되면은 우리가 쳐다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인중 길이가 짧아지게 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여기가 볼록한 게 싫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 얼굴로 한번 가볼까요? 입술이 얇고 숙여져 있는 사람 그리고 팔자가 이렇게 깊은 사람은 이 자리가 네, 볼록하게 보입니다. 볼록하게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지면 보기가 싫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면 정말 보기가 싫고 입술 필러를 해서 앞으로 밀어주면 이런 식으로 살짝 밀어주면은 여기에 오목함이 살아나게 되고 이 팔자주름의 깊은 곳을 채워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올라와주면서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오목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요 그림처럼 여기가 약간 오리 입술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 입술이 약간 입이 약간 나온 거는 그렇게 밉지 않아요. 사실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입 주변에 꺼졌을 때 팔자가 꺼졌거나 볼살이 꺼졌거나 또는 턱끝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입이 나온 게 미워 보이는 거지 입은 약간 살짝 나온 게 괜찮아요. 물론 뭐 입이 안 나왔다고 미운 건 아니고 나왔어도 충분히 귀여운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입 나온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하울님께서는 원래는 숙여진 입술이시지만 항상 드라마에서는 입술을 약간 이렇게 내밀고 있으신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그게 더 예쁘고 귀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입술을 보면은 팔자주름이 약간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좀 또 볼록한 느낌이 이제 전반적으로 있어요. 이 부분이 예, 볼록한 느낌이 있죠. 약간 볼록한 느낌을 입술 필러를 하게 되면 입술이 약간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입술이 약간 이렇게 쓰게 되면서 아까 여기 볼록했던 느낌이 사라지게 돼요. 인중이 볼록했을 때, 또 오목했을 때, 볼록했을 때, 오목했을 때. 그래서 입이 나온 게 하나도 밉지가 않죠. 그래서 인중이 길어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인중이 더 세련돼 보이고 뭔가 건강해 보이고 어려 보인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처럼요. 네, 입술 필러를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여기 팔자가 지금 현재 이렇게 깊으시잖아요. 이 자리에 만약에 필러를 넣어서 채워주면 이 자리가 다시 앞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목한 느낌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아까 필러 하기 전에 여기가 수그려지고 여기가 들어가서 여기가 볼록한 것보다는 여기가 이렇게 오목한 느낌, 이걸 계속 살려줘야 돼요. 팔자 필러 해도 마찬가지고, 네, 입술 필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술 필러하고서 인중이 길어 보일 수 있는 경우도 말씀을 드렸고, 입술을 함으로 해서 근처, 인중 근처도 세련돼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입술 필러 영상을 제가 몇 년 만에 만들어 보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에 입술 필러 해야 할 이유,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렇게 영상 만든 이유로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만든 것 같은데요. 입술 필러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또 몇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인중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서양책들 보면은 약간 여기를 강조하라고 한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이상해요. 사실 사람만 세 보이고 영판 이쁜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합니다. 근데 꼭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긴 해요. 제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 보면은 인중이 강조가 돼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이 오는데 이쁜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이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 자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싫어하는 거 있어요. 예, 물론 예쁘게 되고 어울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저 이게 옛날 족보인데 아랫입술은 볼륨감 있게 넣고 윗입술은 경계에다만 넣자, 이런 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이제 아직도 예, 그렇게 필러를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입술에 볼륨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이것만 강조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유 별로 안 이뻐요. 약간 쎄 보이고. 이제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냐,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그냥 그게 제일 이유가 많은 것 같고, 저는 그냥 볼륨을 넣어요. 또 윗입술도 그냥 볼륨을 넣어주는데, 볼륨을 넣어주면 그 자체로 입술 경계부가 뚜렷해지는 효과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입술 볼륨을 했는데 경계부가 뭐 더 뚜렷해야 될 꼭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너무 경계가 흐린 사람도 있거든요. 경계가 불분명한 사람이고 흐리멍텅하고 꼭 필요하면은 그때 뭐 넣어줄까 말까 하는 거고, 여기 입술에 볼륨도 안 넣었는데 여기 경계만 띡띡띡띡. 예,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물론 이렇게 해서 예쁜 분이 있으면 해야죠.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막 공식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필러 공식이다, 그런 거에 이제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게 좋겠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공식이나 이런 거보다 내 눈으로 봐서 그게 예쁘냐 안 예쁘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상담할 때 미적 관점을 우리 환자분이랑 이제 의사랑 같이 통일하는 그런 뭐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상담할 때. 그리고 이제 대화하면서 뭐가 예쁜지가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해야죠, 시술을. 네, 환자분도 막 이렇게 서로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면 안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잘한다고 소문 났어도 뭐가 예쁜지 서로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잘 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결론, 입술 필러하고 인중이 길어 보이나요? 그렇게 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덜 길어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